소리? 네. 아니요. 넷. 치킨 차카차카 총!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아니 제가 왜 여기에 왔냐면 이 파란별 지그를 전복하기 위해 포장마차 사장으로 될 건데, 이 파란별의 포장마차 문화를 살짝 조금 봐보려고. 이 별에서는 뭐가 유행인지, 떡볶이인지, 호박빵인지 요즘 다양한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홍대입니다. 저는 사실 달에서는 타코야끼를 먹었거든요. 달에서 타코야끼가 유명해요. 그래서 타코야끼 많이 먹었는데, 파란별에서는 뭐가 유행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마차에서 자주 먹는 음식을 듣고 싶은데, 항상 어떤 거를 먹어요? 오대. 오대? 오대. 우동 국물. 우동, 우동 포장마차가 있어요? 네, 그 어묵 있고. 같이. 네. 제가 포장마차 사장 되거든요. 진짜요? 맞아요. 헌대에서. 아, 놀라우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궁금해가지고 인터뷰 해봤어요. 네. 또 만나요. 안녕. 네, 뭐가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뎅, 우동 국물? 오뎅은 먹어봤는데 우동은 안 먹어봐서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에 인터뷰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많이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업부업 집이 있으니까 어, 가볼까요? 뿅! 이 별에서 어떻게 구매를 할지 모르거든요. 사실 제가 낯가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붕어빵을 사고 싶은데요, 주문해도 돼요? 요즘은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최신스럽게 이 사람이 결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는 마법으로 제가, 네, 이렇게 생기게 할게요. 그러면 핫 하면 나올 거예요. 핫! 나왔습니다. Order here. 이 나라에서는 제 지문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혹시 주면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사셨어요? 네, 저 뭐 이거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밥 뚝딱 부업빵 하나. 하나? 네. 네. 이 별의 주민분이세요? 이 별의 주민분이요? 네, 지구의 주민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네, 저 달에서 왔거든요. 아, 달에서 왔어요? 저 네. 이제 갈게요.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일밖에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스키라고 하는데 아이돌리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포장마차 사장님이 되거든요. 부업반도 하고 싶은데 힘든 점이, 좋은 점이 알려주세요. 많이들 찾아주시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엄청 오면 힘든데 그만큼 손님들 찾아주셔서 맛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일하는 것 같아요. 오, 그만큼 이제 행복이 다가오는 거네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제 건가요? 맛있겠다. 꿀팁 알려주세요. 하루에 붕어빵 몇 개 팔려요? 날마다 다르긴 한데 붕어빵 한 3, 400개 팔려요. 400개? 300명 사람이 하루에 행복해지는 거네요, 붕어빵을 먹고. 너무 좋다. 여기 붕어빵 집이 이름이 혹시? 여기 붕어빵 집은 붕어당이라고. 붕어당, 붕어당 매장. 혼자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와주세요. 기대된다. 아니, 필링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붕어빵 팔아보고 싶습니다. Hi. Hello. I'm from Moon. Oh, it's from Moon. Yeah. You wanna high five? High five.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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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홍대에서는 이렇게 맛있긴도 하나 봐요. 너무 좋다.
또 부족하지만 오진 바람 또 다시 불어와. 화이팅! 뭔가 지구에서는 캠성이라고 하는 약간 좀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게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이쁘게 사진을 찍어볼까 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 스페이식 코자랍니다. 뚜링. 거래 완료. 카드를 제발 꼭 챙기세요. 오, 시작했다. 와, 뭐야? 프리크라보다 각자각 채우게 나오네요. 짜잔! 다른 나라에서도 찍었지만 이 별의 스티커 사진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질문 있는데요, 홍대에 오면 군밥 먹고 인생의 카스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 홍대에서는 보통 뭐를 하는 건가요? 지구인들은. 안녕하세요. 인터뷰 해주실 분 계시나요? 어!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와 빨리! 괜찮아요? 어휴,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셨었어요? 허거 먹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허거? 네. 허거가 지금은 여기 이 지구에서는 완전 핫해요? 완전 핫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다른 모습으로 만나길.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알아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역시 달나라에서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 하이. 귀여워. 식빵이라고 해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여기 포장마차 많네요. 불 켜져 있는 포장마차 발견해가지고 떡볶이를 먹어올까 생각 중. 어디 쓰고? 안녕하세요. 혹시 저 떡볶이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韓国の屋台の魅力とかってありますか？なんか実際感じることとかって。あ、本当美味しい。美味しい。とにかく、もう、너무맛있다는점이또좋대요。ね。あともう一つだけ聞いてもいいですか？日本の屋台との、なんか違いとかって聞いてもいいですか？安い。価格が安い。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가격이 너무 싸고 양이 너무 많다고 종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참고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도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저도 답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만나고 혼드라는 곳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예쁘고 맛있는 집은 너무 많고 뭔가 또 다른 세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사장님을 되기 위해 또 다른 사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나누시더라고. 물론 행복한 점도 많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 포장마차 음식은 너무 맛있었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근데 이렇게 조금 쉬고 시원한 바람도 느꼈으니까 또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 지구도 마음껏 즐겨야지.